네이처셀이 이제 하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표이사 이름이 이제 라정찬 소장님, 라정찬. 라정찬 맞죠? 라정찬 맞나요? 라정찬 대표이사. 맞나요? 헷갈리네. 라정찬 맞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약, 신약 물질 후보군 이름이 조인트 스템입니다. 관절염 치료제 물질이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자, 일단은 좋다 이거예요. 일단 좋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네이처셀이 지금 주가 조작을 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주가 조작이 되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뉴스를 잘 보시면 허위 정보에 의한 공시라고 해요. 허위 정보. 허위 정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위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다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허위 정보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네이처셀이 식약처에서 통과가 안될걸 뻔히 알면서도 올렸다 이 말이거든요. 기준 미달이라는 얘기죠. 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섞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결백하다 했지만 법이 판단할 때는 야, 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 왜 현혹시켜?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지금 주가 조작했잖아. 이게 아니고 허위 정보였잖아.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뜬구름 잡는 산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실제적으로 신라젠 같은 기업도, 신라젠이 지금 매출이 나나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올랐나? 유전자 치료제. 그게 2조짜리가 된다는 게. 그러면 HLB가 왜 올랐나? 얘네들이 추구하는 것도 1조짜리 신약이다. 그런 얘기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근거가 있냐? 이 말인 거거든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전일 하한가를 갈때 마지막 장 후반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같이 크게 빠졌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느꼈던 게 오늘도 신라젠과 지금 HLB가 급격하게 빠집니다. 바이로메드가 시세가 좋았는데 하락 반전이 됐어요. 결국에는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코롱 티슈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적잔데도. 코롱 티슈진 인보사는 계약이 나왔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거는 형체가 있어. 나머지 애들은 지금까지 매출 나간 거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는 거 꼬라지도 다 네이처셀하고 똑같은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읽어야 돼요. 지금 시장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안 맞추고 그냥 뭐, 아, 이거 빠지네, 장이 빠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데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거든요. 네이처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불러오는 나비 효과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HLB 적자예요. 바이로메드 적자입니다. 코롱 티슈는 적자예요. 근데 코롱 티슈는 올라가 나머지 빠지나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사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셀티리온도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108배 이렇다 지금. 근데도 왜
그래도 셀트리온은 너무 고평가되고 투자에는 조금 그렇다 이런 마음이 하냐 말했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램시마가 팔렸잖아요. 그 다음에 호주마 뭐 트록시마 뭐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팔리는 게 뭐냐는 거거든요. 시장은 냉정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잣대를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형체가 있냐 없냐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그 네이처셀이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라정찬 그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주가 조작한 적 없다. 하지만 일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봤을 때는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당연히 안 되지 기준 미달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 말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그에 따라서 딴 종목군들도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여기서 냉정을 분명히 찾거든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냥 바이오 제약이 다시 오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냉정하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빈자리를 다른 종목군들이 차고 들어갈 건데, 그러면 또다시 현실적인 부분에서 차고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까지 넘어가기 위한 스텝으로 그 전 단계 스텝이 뭐냐? 그럼 의료기기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뭐냐? 그럼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현재 신남방 정책에 맞는 수혜. 그러니까 뭐 엔터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흐름 자체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읽어줘야 되거든요. 네이처셀 빠졌는데 뭐 난 신라젠 이건 뭐 상관없어 이거 2조짜리인데 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거는 헛소리밖에 안 된다.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줘야 된다. 여기서 신라젠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쌍봉 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무슨 쌍봉이다. 이건 쌍봉 치고 끝나는 거다. 죽는 그림이다. 그거를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 흐름 자체를 읽고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기류를 느끼고 있으면 기회가 반드시 다시 또 옵니다. 근데 이 기류 자체를 읽지 못하면 어차피 그게 요행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꾸준히 이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말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내가 놓치는 거는 뭔지를 계속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좀 더 시장이 냉정한 거예요. 실적 시즌에 들어왔으니까 야 너희가 뭔가 우리한테 내세울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봐 이 말이거든요. 네가 뭐 팔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팔리는데 많이 팔리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네이처셀 조인트 어디 팔리는데 없어. 그게 어디 지금 뭐 통과됐나 안 돼. 뭐 때문에 이렇게 식약처 냈었는데 야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니는 지금 식약처 냈냐? 어? 이거 사기지 사기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주변에 뭐 네이처셀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참고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주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열 올리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